안녕하세요. 야구공입니다. 오랜만에 복사기 수리 관련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그동안 좀 바빴던 것도 있었고 여러가지 다른 일 때문에 유튜브를 통 안하다가 지난 4월부터 운전하는 야구공으로 다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열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작업하던 자료들이 남아있길래 복사기 수리 영상도 같이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리 관련 영상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팁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이 기종은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스캔 방식이 SMB 방식과 FTB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복사기하고 컴퓨터상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상의 프린터 드라이버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A4 사이즈의 사진을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ADF에 원고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눌러서 스캔 메일박스 저장을 선택하시고 저장 위치의 폴더를 선택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스캔이 완료됩니다. 네, 원고가 여러 장이면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스캔이 완료되었다면 축적 문서 있음에 주황색 불이 켜지고요. 복사기에서 할 일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선택했던 폴더를 눌러보면 파일이 하나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선택해서 프린트나 또는 필요 없는 경우 삭제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컴퓨터에서 이 파일을 JPG나 PDF로 변환해서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로 가보실까요? 이 복사기의 IP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인터넷을 열고 주소창에다가 IP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IP 주소를 모른다면 컴퓨터의 시작 버튼을 눌러서 장치 및 프린터를 선택하고요. 프린터 항목에서 3007 기종을 선택하신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프린터 속성으로 갑니다. 프린터 속성에서 포트를 누른 후 체크된 네모 상자 옆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당 프린터의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프린터의 주소는 192.168.2.30이고요. 이 주소를 그대로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시키고 엔터를 치시면 복사기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스캔을 누르시고 메일박스를 열어서 좀 전에 복사기에서 선택했던 메일박스 번호를 선택하시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이 보입니다. 그 파일의 네모 상자를 체크하시고요. 해당 링크에 저장하여 주십시오 를 누르면 하단에 창이 하나 더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저장을 바로 누르지 마시고 저장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내 컴퓨터의 그 원하는 위치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장을 바로 누르게 되면 컴퓨터에 세팅되어 있는 폴더로 가기 때문에 이 세팅된 그 폴더 위치를 모르면 파일을 찾는데 좀 헷갈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파일 포맷을 바꾸려면
바로 전 단계에서 JPG나 PDF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창을 닫고 해당 폴더로 가보면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보통은 사진 파일은 JPG로 선택을 하고요. 여러 장이 묶여 있는 서류 같은 것은 이제 PD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스캔 드라이버 없이 스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